이렇게 내 사주를 봐라를 보면 발버둥을 치고 살아야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서 내가 1등을 해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냥 무던히 그냥 묻어왔다. 묻어가는 스타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내 잘났다 하고 살아야 되거든. 몰라도 아는 소리 해야 되고. 좀 그래.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쟤왜 저렇게 잘난 척하지? 이런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샘 질투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본인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 네. 말을 해줘야 아, 돼요. 네.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남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그런 내 업을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케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들, 그리고 지금 제일 먼저 내가 일에 대한 거가 고민이 들어와 있다 소리가 나거든.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하면 돼요. 근데 운기가 조금 막혀 있어가지고, 문서라든지 뭐 계약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반기 들어가면서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근데 들어가도 마땅히 언니가, 아, 이거 잘했다. 이거 잘한 것 같다. 내가 이직이나, 뭐, 이직, 다른 업종이나 똑같은 데서 다른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 들을 했을 때 바로 옮겨졌을 때 그냥 아나 이쪽으로 잘온것 같아 이게 아니라 뭐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주춤주춤 하는 게 내년 상반기 1, 2, 3까지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래도 내가 안정선을 타고 금전을 만질 수 있고 어떠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일을 하는 거야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그러면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가려고 하는 거야? 다른 병원을 옮기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병원 쪽 말고 그 다른 흥진 업? 코웨이 저기 필터 가는 왜? 그냥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외래에 근무하고 있는데 외래는 나이가 사실 뭐50 넘어버리면은 못 있는 자리라서 제가 그 안에는 나가고 싶거든요. 그 안에는 나와서 내가 이제 자리를 딱 잡고 영업직으로 이렇게 웅진코에 들어보니까 이제 말만 제가 들어보니까 괜찮다더라고. 수입도 괜찮고. 그게 본인하고 맞을까? 안 맞아요. 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필터만 갈고 막 이러는 거니까. 딱히 들어오는 거는 언니한테 고민이 딱 들어오는 건 그냥 지금 내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내 자식들 어떻게 되려는가. 이거 말고는 언니가 궁금한 게 없거든. 그리고 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적인 거. 언니가 제일 고심하는 거, 일적인 거. 그거밖에 없는데, 필터 갈아주고 뭐 하고 이걸 다 떠나서, 남들한테 베푸는 일은 맞거든. 어쨌든 남들 케어하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일이 지금 일도 그렇고, 어쨌든 필터 갈아주러 다니는 것도 남들한테 어쨌든 케어를 해주러 가는 거잖아. 맞죠. 정수기지만, 기계에 대한 그거지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 많이 그거 할수 있는 그게 맞다라고 하거든. 나이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긴 줄로다가 발복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묵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웅진코에 조금 언니한테 자유로운 시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더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소리는 나요. 이르다 소리가 나. 그래서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네, 그죠? 다른 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쪽으로. 뭐, 다른, 뭐, 업종? 다른 업종 뭐가 될까요, 그냥 틀에 박힌 것만 보지 제가? 네, 말고 맞아. 조금 제가 좀 틀에 박혀가지고. 해안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 많은 걸할수 있는 그것도 있거든요. 저 뭐가 맞을까?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네. 하도 뭘안 하고 살았는 같다. 맞아요. 일만 계속 제가 해오니까 뭐 크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조금 두려운 것도 있고, 딱 선뜻 내가 뭐 들어가기에는. 언니도 어째 보면 좀 본인이 치마만 둘렀지 무스마 하거든요. 무스마 같거든. 성격이 좀 그래. 무스마 하거든. 그냥 좀 활동적이고 내가 뭐 남들한테 뭘 알리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화장품?
화장품 판매.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 뭐 방판 말씀하시는 거 방판. 방판 말고 화장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대 이름을 내가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정수기 업체. 나는 그런 것보다 언니야 그냥 여기에 그냥 눌러 갖고 있어도 되는데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려는데. 그냥 같이 일하는 원장님도 마음에 안 들고 한 번씩 하는 거 보면. 그건 어디 가나 다 똑같지 않나? 근데 그대로 있어도 괜찮고 종합이 아니고 그냥 외래만 하는 걸로 해서 간 거야. 병원급인데 중종합급인데 외래에 제가 내과 쪽에 소속 돼서 이제 이때까지 일하는 원장님하고 제가 손발 맞춰서 십몇 년을 같이 일했어요. 사실 괜찮은데 한 번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거는 언니가 감안해야지. 왜 내가 그러니까 이게 언니가 좀 이렇게 같이 묻어가면 내가 윗대가리를 자꾸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내 사주팔자에 누구를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 그 기운이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자리 배치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지랄 같은 거는 본인이 이해해야 된다. 그건 언니 성질이 드러부서 그런 거지. 안 그렇나? 인정할 건 인정하자, 언니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우리 할머니는 그냥 있는 자리 있으라 하는데 있는 자리 있어도 그냥 월급도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가도 세금 떼가고 뭐 하고 하면 거기서 그다마는 그래도 뭔가 인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진짜 언니가 나왔을 때 그때 움직여도 상관없어. 그런 거는 언니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내가 이 병원 일을 하면서 다른 거를 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투잡식으로 그거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주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 이거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가셨으면 좋겠지. 지금 당장 그만두고 나와갖고 이직, 이동 이런 변화수는 지금 들어와 있진 않아요. 올해든 내년이든. 그러니까 이동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나. 돈이나 깨먹지 마. 엄한 짓 하지 말고. 본인 집안 가중에 기운 자체가 조금 눌러져 있어서 그렇거든. 그래서 그 기운만 조금 풀어내는 걸로 막 하고 나면 지금 언니 마음도 안정되어서 갈 거고 이게 언니는 지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요동치는 게 내년 3월까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좀 눌러가지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막 똑같은 말을 해도 오늘 왜 저거 와 오늘 또 지랄이고 이렇게 하고 넘겨. 아까 저 농담하는 거 봤죠? 내 속은 내 속이겠어요. 그잖아요. 좀 버림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저를 그 본인도 그냥 하살바지를 한다 생각하고 내 원장님한테 충성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인정되고 본인 없으면 또 일 안 돌아가서 누구 백선생 없어? 하는 그게 더 커요. 사실 알잖아. 그러니까 손발이 이제 맞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너무 바쁘기도 바쁘고. 근데 이 병원 일이 지금 그러니까 인력 부족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환자가 많이 오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요. 특히 독감 내 까라고 내 까라고 좋은 거 되게 많겠는데 어디에요? 어디서 영양제 놔드릴게. 진짜 오늘 지금 기력이 없어서 저보다 저희 엄마 한번 놔드릴게요. 제 엄마 맨날 아파가지고. 그래요. 건강해요. 어디 기둘로 모시고 다닐 텐데. 나 참아요. 엄마 제가 오늘 또 여기 잘 모여서 영양제를. 오세요. 제가 좋은 걸로 놔드릴 테니까 대구 모시고 오세요. 알겠어요. 그게 어쨌든 저는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동 변화는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일에 대한 본인의 그거 이제 막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적인 걸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는 하나 움직이지 말고 그냥 거기에서 내가 터줏대감처럼 좀 앉아가지고 지켜도 50 넘어도 될까요? 근데 언니가 딱히 그만두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있잖아. 거기서 나가
나가라 소리는 안 할 것 같아. 손발 맞아서 원장님이 다른 병원으로 가도 스카웃을 해서 갈 것 같아. 뭔가 기줄이 돌거든요 본인한테. 그래서 그 스물 몇 살에 만났으니까 기줄이 그 어쨌든 그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데리고 갈 정도로 본인이랑 손발을 맞춰놨거든. 그래서 더 편해서 본인한테 더 지랄할 수도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내년까지만 참아라 언니야. 그 내년 지나면 조금 괜찮을까요 그러면? 3월까지 왔다 갔다 내가 내 마음이 아씨 오늘 또 지랄이네. 아 나 그냥 그만두고 나가야 되겠어. 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3월 저번까지도 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또 위안 삼아서 이렇게 넘겨 가다 보면 괜찮을 거거든요. 안정선에 계속 있어요. 인정받고 있는. 그러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어제 보면 깔려고 하면 언니야 그 자리 밖에 나가갖고 찾을 수도 없다. 만다고 그 가갖고 다른 일 하면서 내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걸 만다 할래 이거야. 그러니까 좋은 자리 박차고 나가갖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자리 그대로 있어라. 네 봉 네가 또 차먹는다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라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아이. 네. 뭐예요? 아들. 아들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 군대 네. 갔다 왔고 이제 내년에 졸업하고. 뭘로 지금 나가고 있어? 그냥 기계과 쪽에. 그래? 예. 네. 다니고 있는데 어째 이게 지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기계로 가기는 가기는 갔는데 네. 이쪽에서 지가 분명히 나는 얘가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려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 이걸로. 근데 소리 나는 직업을 가지기는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네. 뭔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운기는 잘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근데 내년자까지 조금 정체가 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졸업을 해도? 그러니까 졸업을 내년에 하죠. 네. 내년에 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얘가 멘탈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지금 네. 내 운기에 지금 괜찮은 운기에 그거를 조금 미리 단돌이 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 삼재다 둘 다 삼재네. 네. 둘 다 삼재다 보니까 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지혜가 뭐 내가 물어 엄마도 바쁘고 것이. 지도 요 이제 대가리 컸다고 말을 잘 안 해. 내 알아서 할게 이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굳이 나 언니야 걔도 하고 싶은 게 있는지 한번 더 이렇게 좀 똑똑거려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얘는 이야기 꺼내놓은 말은 많아요. 친구들하고는 얘기 많아요. 말 많은 아이예요. 내가 내 심금을 건드려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냐에 따라 틀린데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면 얘는 엄마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지 스스로가 조금 입을 닫은 격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오픈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럼 기계 쪽으로는 막 나중에 소리 나는 직업은 괜찮기는 하거든요. 나는 어째 보면은 조금 활동적이게 할 수 있는 일들로 나가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지가 전공을 살려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런 업계 쪽으로 학교를 나오니 그렇게 풀어먹을 수밖에 없겠지. 그죠? 지금 바꿔 가지고 또 시간이 걸리면 주춤주춤 거릴 수도 있고 고비고비가 또 올 수 있으니까 요걸로 해갖고 맹목적으로 가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뭐 소리 나는 직업이야. 아무튼 보이는 게 뭐지? 조금 제가 기계 쪽은 잘 몰라가지고 여자다 보니까 지하고 내하고 이렇게 예, 좀 붙어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 자존심 싸움인 거지.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지만 똑같은 그 자아로 본다면 내가 더 쎄 내가 더 쎄 뭐 이걸로 기싸움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안 맞아요. 이거는 아닌데 안 맞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집에 귀신 잘 없으니까 뭐 밖으로 나가야 돼요. 둘 다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왜 그런 팔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팔자인지 모르겠어. 좀 가만히 좀 집에 좀 있을 것 싶은데 서로가 나는 서로가 이런 게 있잖아. 상극이 있고 상생이 있잖아. 근데 본인
본인이 이 아이한테 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자가 됐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기계 쪽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업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대가리를 해 먹어야 돼. 거기에 오야를 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올라가게 돼 있는 스타일이야. 근데 요번 연도에 건강 조금 뒷골 잡을 일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건강 수전, 혈압 요런 것 쪽으로 조금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어. 예, 술 드세요. 술을 좀 좋아하죠. 술을 조금 자제를 하라고 하셔. 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아빠 하는 일이 잘 되려면 많이 빌어야 되네. 이 사람도 도 아니면 뭐네, 성격이. 그치? 약간 조금 그렇죠. 아이다 싶으면 아마 떼치아빠라 아마 이건데 아빠 잘 되게 하려면 언니야 저기 종교가 뭐냐? 불교야. 아유 아빠 저 채씨 집에 이 아빠 보면은 신줄이 대단한데 이 집도 신줄? 하신 분은 없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모셔가고 이게 있어서 신줄이 아니라 엄청나게 빌어 공덕이 있어. 그래서 이 아빠한테 신줄이 내려와 있고 그 신줄이 그 밑으로 첫째 아들한테 가 있어. 그래서 이 업으로 몸 풀어먹은 사람이 있거든. 집안 가중에 내가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몸 풀어먹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 집안 가중 자체에 한번 둘러보세요. 네,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뭐 장사꾼이 되어야 되고 이 집은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먹었대. 그래서 이거를 내 밑으로 자손들이 해먹었으면 좋겠어서 말을 해주는 조상님들이 들고 차서 있어. 그러니까 대감출력이 엄청나게 센 거지. 우리네 이야기로 치자면 대감출력이 세. 그래서 막 돈으로 불려주고 막 업으로 불려주고 하려고 막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공 쌓아놓은 것들이 덕 쌓아놓은 공들. 그 공들이 많아서 받아먹으면 되게 많이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소리가 나. 그럼 어떻게 받아먹을지 몰라서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야. 듣고 싶은 말만 전보로 가서 듣고 그냥 오는 거지.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회사 일은 좀 괜찮을까요? 아빠는 그냥 그대로 이때 건강만 좀 챙겨서 넘어갔으면 좋겠어. 어디에다가 빌면 좋냐면 산신각. 거기에다가 이 사람 이름을 좀 올려놨는데. 산신각에다가 올렸어. 산신당? 산신각. 산신각하고 당하고 달라요? 아니, 산신당에다가 올려야 돼요. 이름, 이제 가족끼리 이름은 올려놨거든요. 아빠는 산신각에다 이름을 올려야 돼요. 올리거나. 또, 물가 쪽으로. 내가 초든, 등이든 산신각에다가 이 이름을 석자를 밝히든지 아빠는 아빠 이름 그대로 혼자만 딱 해놓으세요. 가족 초 말고 가족 임등 말고 얘 그냥 하는 일 뭔가 잘 될 수 있게. 우리 신랑? 신랑 이름만 딱 각각으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든 첫째 아이든 그리고 이분은 방생 같은 거 많이 해주고 이러면 건강이든 이런 거는 절에서 방생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빌고 이렇게 그 방생기도 같은 거 많이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서 뭐 딱히 말해줄 것도 없다 언니야. 우리 딸. 딸? 딸. 중학교? 네. 1학년. 뛰어놀 라인데 뭐 얘를 봐서 뭐 하고 야 피아노로 가도 될까요 얘가 피아노를 지가 배우고 있는데 지금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지가 지금은 또 하기 싫대. 잘해 왔는데 그 피아노로 피아니스트 이런 걸로 이름 나고 명나는 거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취미로 그냥 놔둬야 되겠네. 다른 걸로 해서 길로 잡아주세요. 무슨 피아노입니까? 이건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여요.
놔둬야 돼. 왜냐면 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가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 하겠는데 이건 안 보여요. 앞으로 그러면 저는 건강하고 이런 거는 괜찮을까요? 건강은 일단 지금 삼재다 보니까 우리가 삼재든 압수든 우리 무당들도 겁을 낸다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네. 내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 톤 자체에서 조금 듣는 사람들은 틀리니까 내가 구설 이런 거 네. 시비 다툼보다는 구설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구설 시비 시비라기보다 시기 질투가 많이 들어와서 본인 뒤에서 뒷담화 까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 잘난 맛에 뭐죠 이런 시기 질투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그냥 쟤네들 씻든지 말든지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이러고 살아가니까 그냥 그게 다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삼재 때는 걸려 들어와도 들어온단 말이야.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악삼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악삼재를 복삼재로 바꿔서 그렇게 조금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는 피아노 안 되네. 하지만 건강 언니한테 딱히 들어오는 건 없지만 아빠 할 적에 같이 또 이제 검진 이렇게 체크해서 가시면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마음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언니 마음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앞전에 우리 상담했던 사람들 치면 언니 병은 들어와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서 닦아놓은 공덕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운들로 쌓여져 있거든. 검은 기운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살아오면서 좀 더러워 추저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 추저진 걸 닦아가면서 살아야 가야 되거든. 사실 우리가 이런 거울도 우리가 계속 닦아가면서 우리가 뭘 사용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언니 네들 인생에 이렇게 보호막을 쳐놨으면 그 보호막도 닦아가면서 그게 공이고 덕이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덕을 쌓아야 공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은 어디 가지 않은 거야. 그게 어르신들이 해놓은 거야. 본인의 집안 가중, 최씨 집안이든 백씨 집안이든 그걸 해놓은 조상님들이 해놓은 것만 받아먹지 말고 또 내 밑으로 해서 가려면 본인네들이 많이 닦아주고 쌓아놔야 되겠지. 그래야 아이들이 잘 살겠죠. 닦아놓는 건 무슨 말? 줄줄이. 이건 뭐 어쨌든 뭐 제사를 잘 지내든지 또 뭐 조상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굿을 다 떠나서 조상 내 살아있는 내 부모님 전에도 잘하는 것도 고궁 쌓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뭐 앞으로 이제 사는 건 둘이 괜찮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뭐 인자 와서 뭐 이혼할 게가 뭐 할 테고 이뻐가지고 뭐 이뻐가지고 그냥 아빠는 그냥 무뚝뚝해서 그렇지 있잖아. 그냥 뭐 바람날 그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뭐 어디 가서 뭐 어디 예전에 한번 바람났었는데 아니 어디 가서 뭘 했어 했다 해도 다시 그냥 본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 사람이거든. 그냥 밖에 나가는 거는 그냥 그 왜 남자들의 그런 그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진짜 애 먹이는 사람들 못 봤나? 세상 편하게 뭐 저는 사는 게 힘든데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괜찮아. 앞으로는 괜찮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냥 좀 별 내용이 없어서 나 지금 짜증나. 알겠습니다. 언니 바람났어? 아니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 근데 저기... 남자친구? 아니요, 남자친구는 없는데,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예전에 했는데. 내 사람 놔두고, 내 남편이 했다고 나도 똑같이 하지 말고, 알겠죠? 괜히 망신주도 놓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당연하죠. 이제는 하지 마. 그런 마음은 이제는 없어요. 뭐, 좋다 좋다 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보니. 알겠죠? 들어와도 그냥 나도 니 좋다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넘어가세요. 남녀간에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죠? 바람은 피지 마세요.
안 튕기. 그 마음의 요동이 그 유혹이라는 게 꼭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투잡 얘기하셨는데 그 투잡 뭘 얘기해줄게. 네. 궁금하면 500원. 트레드.